2020년, 당신에겐 어떤 한 해였나요?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대부분에게 최악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인들이 힘든 한 해였죠. 인간에게는 최악의 한 해였다고 하지만 그럼 동물의 시선에선 어떨까요? 동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던 한 해였을까요? 그 안타까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인류가 지구를 지배하기 시작한 이래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동물들이 사라져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지구 환경에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비대면의 일상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급증했는데 이로 인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증가도 그 어떤 해보다 어마무시해 이슈가 되었었죠. 이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수많은 바다 동물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다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축들까지도 이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본부를 둔 파이브 자이어 연구소의 환경과학자 에릭센은 아라비아 반도에 사는 낙타들이 사막에 버려진 플라스틱을 먹고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2월자로 저널 오프 에리드 엠바이러멘트에 발표된 그의 논문에 실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세계의 대항에는 소용돌이처럼 돌고 있는 거대한 규모의 해류가 있는데 이를 자이어라고 부릅니다. 세계 바다에는 규모가 큰 다섯 개의 자이어가 있으며 그중 가장 거대한 것은 북태평양 중앙부에 있는 북태평양 자이어입니다. 파이브 자이어 연구소는 이 자이어의 바다로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모여 대규모 플라스틱 섬을 이루어 해류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플라스틱 공해 없는 세상 만들기를 목표로 2009년에 설립된 비영리 환경보호기구입니다. 2017년부터는 UN 환경보호기구와 협력하고 있죠. 한편 에릭센은 아라비아 반도를 둘러싼 바다의 플라스틱 공해 상태를 조사하러 떠납니다. 그 즈음에 에릭센은 두바이 수의학 연구소의 수의사 베르네리의 안내를 받아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플라스틱이 사방으로 흩어진 곳에 흙을 파내자 거기에는 수많은 낙타 시신이 묻혀 있었습니다.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죽어있는 낙타들은 모두 플라스틱을 많이 먹고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릭센은 물개, 고래, 거북이 등의 많은 바다 동물이 플라스틱을 먹고 죽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사막에서 낙타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처음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2008년 이후 4만 마리의 죽은 낙타를 검사한 결과 그중 300마리가 위장에 가득 찬 플라스틱 덩어리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는 죽은 낙타의 1%가 플라스틱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에릭슨 논문의 내용에 따르면 사막의 낙타들은 도로에 흩어진 플라스틱 봉지와 나뭇가지에 걸린 비닐 따위를 먹이로 알고 먹는다고 합니다. 죽은 낙타의 위장에서 나온 플라스틱 덩어리는 최소 3kg에서 최대 64kg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쓰레기 덩어리가 위장을 가로막고 있으면 낙타는 공복을 느끼지 않아 먹이를 잘 먹지 않고 결국 영양 부족으로 병들어 아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과 걱정을 자아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이 가져온 편리함이 초래한 문제들 중 해결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전파과학사였습니다.